상을 많이 탄 이유도 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책인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동명의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공연 후기를 쭉 읽어봤는데 다 너무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차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게 우리 삶하고도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겨울서점에서 처음으로 책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극 많이 보러 다니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친언니가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다 연극 전공을 했었어서 언니가 하는 공연들을 이제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연극이 진짜 그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연극 한번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연극이 책이 원작인데요. 이 책도 상당히 많이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연극에 대해서도 간단히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겨울서점 최초의 연극 소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영상은 프로젝트 그룹 일다와 국립정동극장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라는 책인데요. 마리아스 드 케랑갈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잠깐만요. 마리아스 드 케랑갈이 아니라 마일리스 드 케랑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저자가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소설가라고 해요.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마리아스 드 케랑갈은 2000년에 첫 작품을 출간하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했는데 이제 대학에서는 사학, 철학, 민족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2010년에 다리의 탄생을 발표하면서 메디치상과 프란츠 헤셀상을 받았고요. 2012년에는 동쪽으로 뻗은 접선으로 랑데르노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 이 책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발표하면서 오랑주 뒤 리브르상, 웰컴북 문학상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0여 개 문학상을 휩쓸면서 큰 주목을 받은 그런 작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섬세함이 뛰어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을 받은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을 연극으로 각색한 동명의 연극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은 2016년에 프랑스에서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제목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잖아요. 좀 특이하죠, 제목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수선을 한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책의 내용 전체가 딱 24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서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19살 청년 시몽 랭브르의 장기기증을 둘러싼 24시간을 다루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24시간을 한 권의 책으로 그것도 이만한 두께로 길게 쓴 거잖아요. 짧은 시간을 이렇게 풀어낸 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들의 감정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 시몽 랭브르 본인은 뇌사 상태에 빠져 있고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 뭐 병원 관계자, 그리고 부모님에게 뭐 뇌사 상태임을 알려야 하는, 그리고 장기기증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의사의 입장이라든지 뭐 그를 돕는 간호사라든지 장기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병원의 담당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각각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너무너무 공감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형식상의 특징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순간에 집중하는 아주 섬세한 심리 묘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굉장히 강렬하게 묘사가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독자가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읽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을 1인칭으로 느끼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독자가 그 사람의 시야를 체험하는 것처럼 서술을 하거든요. 되게 자주 쓰이는 그 서술 방식이 과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술을 하다가 과로를 딱 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시간을 딱 멈춰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겨울은 그때 그것을 바라봤다 하고서 과로를 딱 친 다음에 그 순간에 김겨울의 머릿속에 지나간 걸 촤라라라 과로에 쓰는 거죠. 한 뭐 10줄이고 15줄이고 쓴 다음에 과로를 닫고 다시 그 다음
다음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시간이 딱 멈춘 느낌이 들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훅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걸 체험하고 다시 빠져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과로를 이용한 굉장히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실감나는 감정 묘사들이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징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기 기증을 둘러싼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되게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뭐 의사가 난처해하고 이런 상황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게 어떤 드라마틱함의 소재가 된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에 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렇게 딱 시간을 멈춰놓고 묘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차분해요. 그러니까 소설 전반적으로 어떤 장기 기증에 대한 뭐 어떤 프로파간다를 얘기한다든지 뭐 사람들이 오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감정을 우리가 통과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관조할 수 있도록 돕거든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 한 명 한 명을 체험한 후의 여운이 굉장히 길게 남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의 이야기인데도 그 이상을 살아낸 것 같은, 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24시간을 섬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여러 번 그 같은 하루를 우리가 함께 살아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 책에 대한 감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연극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시몽 랭브르라는 청년의 전체 인생 중에 마지막 24시간을 다룬 거잖아요. 그리고 시몽 랭브르는 뇌사 상태로 누워있죠. 근데 이 청년의 그 뇌사 상태에 관여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루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너무 슬퍼하고, 누군가는 그 와중에 막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기뻐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씁쓸해하고, 이런 각각의 그 삶 전체가 이 하루에 다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저는 그게 이 책의 대단히 멋진 점이자 이 책의 주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기 기증에 대한 프로파간다가 아닐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이 책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진실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보면 딱 24시간을 매분 매초 굉장히 꼼꼼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 전체, 그 사람 인생을 전체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유한한 시간으로 무한한 삶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장기 기증이라는 소설의 소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인간의 유한한 몸에서 출발한 어떤 장기들이 무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찰이 이 책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찰나가 얼마나 얽혀 있는가?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얼마나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 삶 전체로 드러나는가? 이 유한성 안에 잠깐 보이는 그 무한한 연결과 인간의 확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찰나 속에 영원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불교적인 그런 명제인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 말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을 많이 탄 이유도 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책인 이유를 알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동명의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이제 더 이상 시몽 랭브르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크리스탈 문서를 열고 거기에 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이제 시몽 랭브르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수혜자의 몸에서 그게 다시 들어가서 뛰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이 심장이 보존되는 시간은? 심장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4시간이라는 거. 심근염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이런 게 아픈 거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부풀어오르는 걸 느낍니다. 붉게 상기된 그들의 얼굴. 죽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 시몽이 입은 손상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시몽 브라인은 그렇지 않아. 얘 지금 돌이킬 수가 없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 수술은 이 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제 비르질리오의 시간. 비르질리오의 차례입니다. 시몽 랭브르의 심장.
직업 등립 최초의 박도 여명을 알린 첫 박도입니다.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가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고 해요. 전성 매진이었고 관람객 평균 평점이 9.7이더라고요. 10회차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공연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저도 그 요 제작사 쪽에서 보내주셔서 공연 후기를 쭉 읽어봤는데 다 너무너무 진심인 거예요. 막 너무 어떤 연극에서 정말 감명을 받은 게 그래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연극인데 이 소설에서 연극으로의 각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연극이길래 그렇게 반응이 좋았냐? 일단 이 소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의 내용을 그대로 연극으로 옮겼는데 형식이 좀 재밌습니다. 1인극이에요. 배우 한 명이 나와서 1인 다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프랑스에서 원작을 연극으로 만들 때 이 마리아스트 케랑갈도 각색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연극에 직접 출연한 배우이자 연출가인 에마니엘 누블레가 각색을 또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에마니엘 누블레는 이 연극으로 2017년에 몰리에르 1인극 상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원작자와 배우가 직접 각색을 해서 그런지 원작의 섬세함이 살아있으면서도 굉장히 몰입감 있게 각색이 됐습니다. 이 형식이 1인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우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다가 뒤에 이제 무대 효과 같은 게 나오고 사운드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1인극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아주 다양한 역할들을 너무나 빠져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잖아요. 물론 대사의 양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연습하는 걸 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사의 양이 어마어마한데 한 시간 반 동안 혼자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 싶은데 그걸 잊을 수 있을 정도로 야, 저 사람 한 시간 반 동안 어떻게 저걸 외워서 하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굉장히 몰입감 있게 배우가 정말 마음껏 연기를 하는 그런 무대더라고요. 그래서 배우가 가진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는 동시에 되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1인극이라는 형식을 택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왜냐면 원작자랑 배우 겸 연출가가 직접 각색을 한 거니까 왜 1인극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설의 주제의식과 이게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연극을 보는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까지도 하나의 같은 사람이 을 보여주는 어떤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연극에 참여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폐, 간, 신장, 심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 언제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진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여러 개의 영혼이 한 명의 배우 안에서 번갈아가면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그런 우리의 몸을 마치 하나의 통합된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에서의 특징이었던 굉장히 섬세한 그 심리 묘사 있잖아요. 과로치고 그 순간 누구는 뭐뭐뭐뭐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 무엇이 떠오르면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 이런 그 굉장히 섬세한 과로 속의 심리 묘사, 시간을 멈춰놓고 하는 심리 묘사를 그냥 배우가 연기로 표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의 대사 중에 그런 서술적인 부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뭐 지루한 서술이 아니라 굉장히 몰입감 있게 서술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바로 사운드인데요. 2019년 우리나라 초연 때 사운드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서핑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시몽 랭브르의 뇌사를 둘러싼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도 소리가 사운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서 정말 그 바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도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박승원 작곡가와 정재윤 음향 디자이너가 직접 여수까지 가서 파도 소리를 직접 녹음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찐이죠. 정말 진심인 거죠. 왜냐하면 이 연극에서 파도 소리가 그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연극을 열어젖히는 또 연극을 마무리하는 그 역할로서의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파도 소리를 아주 신경 써서 사운드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에 이제 몰입감이 조금 더 배가 되는 그런 무대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연극을 이제 직접 보진 못했고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그 실황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보는데도 와, 그 파도 소리가 주는 그 느낌이 거기서 이제 배우가 막 연기를 하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약간 벅차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실제로 보면 더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제 배우가 연기를 하면 뒤쪽으로 화면과 조명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극의 분위기를 만드는 몰입감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연극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연극 관람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연극 관람을 글쎄 연극은 별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이 연극이란 예술 형태가 다른 예술 형태와는 또 다른 대단히 어떤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연극과 영화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매체인 게 영화는 카메라가 있고 편집이 되고 뭔가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연극을 보러 가면 그 배우의 전신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배우가 온몸으로 계속 연기를 하고 있어야 돼.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영화는 카메라 꺼지면 쉬고 연기를 멈추잖아요. 근데 연극은 정말 라이브로 그 진행되는 시간 동안 배우가 계속 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렇게 보여주는 앵글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화면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하지만 연극은 내가 볼 수 있는 이 시야 자체가 넓고 배우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을 그때그때 라이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매체랑은 너무너무 다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회차마다 느낌이 다르고 감상이 다르고 배우의 표현이 다르고 그리고 배우도 이제 그때그때 완벽하게 100% 같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객과의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또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래서 연극을 보는 게 또 굉장히 다른 경험이고 색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연극의 특성이 이 책의 또 연극의 주제랑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연극은 한 회차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증발해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소설은 활자로 남고 영화는 필름으로 남고 그러니까 필름? 요새는 디지털이겠죠? 파일로 남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예술 형태들이 뭔가 남는, 기록으로 남는 것과 달리 이 무대 공연, 무대 예술이라는 거는 완벽한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촬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촬영이고 그 현장에서 관객들이 느낀 걸 담을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회차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게 우리 삶하고도 똑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벌어지는 삶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을 공유하고 그 공유한 시간의 기억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록에 실제로 남아있진 않지만 우리의 공통된 경험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어떤 감정이라는 이 모든 상황이 되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 연극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과 되게 많이 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서술하거나 기록하는 건 불가능하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했던 어떤 기억들이 각자의 마음과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서 전달되고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과 되게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연극을 보면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연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냉큼 오케이 하고 가져왔고요. 책도 또 너무 재미있게 읽었기 때문에 책을 원작으로 하는 연극이나 뮤지컬 작품들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고 연극도 보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독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좀 권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연극은요. 이번 달 6월 27일까지 정동극장에서 열리거든요. 마지막 예매가 6월 7일 오후 2시입니다. 아, 올해도 좀 반응이 뜨거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주소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로 해요. 또 오세요. 안녕. 이 영상은 프로젝트 그룹 일다와 국